잊지 않고 또 왔다. 또다시 찾아온 어버이날.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체 뭐 해야 하는 거야? 짜잔! 이렇게 고민 가득한 선생님들을 위한 키드키즈 카네이션 만들기. 선생님 마음대로 선택하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소개해볼까요? 첫 번째, 어버이날 꽃다발. 알록달록한 카네이션 안에 편지를 써서 꽃다발을 선물해보세요. 색칠 도안도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색칠하기도 좋아요. 두 번째, 카네이션 바구니. 입체로 더욱 실감나는 카네이션 바구니를 만들어보세요. 바구니에 편지를 쓸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어 따로 편지지가 없어도 오케이. 세 번째, 카네이션 브로치. 선생님들의 손이 많이 가는 카네이션은 이제 그만. 가위질 한 번에 카네이션 브로치 완성. 네 번째, 요술봉 카네이션 카드. 아주 쉬운 만들기이지만 귀여움은 백배랍니다. 가위질이 어려운 유화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카네이션 카드 만들기. 아이들 얼굴을 붙여서 사랑스러움을 편지에 가득 담아보세요. 카드 속 귀여운 일러스트가 가득해 사랑스러움이 두 배가 되는 매직. 여섯 번째, 카네이션 효도 쿠폰 상자. 카네이션 다물 상자 따로 구매하지 말고 만들어주세요. 소원 쿠폰부터 청소 쿠폰까지 엄마 아빠를 위한 쿠폰 가득. 카네이션 효도 쿠폰 선생님 마음속에 짜잔. 마지막 일곱 번째, 앞으로 키드키즈에서 제공할 또 다른 카네이션 두구두구두구 기대해주세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준비는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키드키즈 검색창에서 카네이션을 검색해보세요. 오늘 보신 카네이션 만들기 외에도 슬라이드, 활동지 등 다양한 놀이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주세요. 안녕!